근데 사실 교수님은 법의학자시니까 사실 셜록 홈즈랑 가장 비슷한 거 아니실까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법의학을 한다고 하면 다들 셜록 홈즈라든지 네. 뭐 뭔가 탐정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수사는 경찰, 형사님들이랑 검사님들이 하시는 게 맞고요. 저희는 재판 과정에서 과학적인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증거를 저희가 이제 부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백업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의학들도 사실 의사고요. 그래서 보통 의사는 살아있는 사람을 구하고 저희 법의학자는 죽은 사람을 구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멋있다. 또 많은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요. 법의학자들이 하는 역할이 또 있습니다. 공중의 건강과 안전 증진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창궐했을 때 이게 폐에 큰 영향을 끼친다, 어떻게 생겼냐를 처음으로 부검하신 분도 법의학자, 중국 법의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저희가 질병이나 이런 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너무 잘하세요. 서울대학교 공부해서 다시 들어가고 싶어요. 왜요? 선생님 때문에요? 네, 아니면 예. 법의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아니, 강의가 거예요? 너무 좋아서. 거기가 학식이 맛있거든요.